네, 오늘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가 A급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만큼 하락했는지, 투자성은 있는지, 그리고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 원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가보시죠. 일단 먼저 수성구가 투자하기 어떠는지 네.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수성구 대구에서 최근 한 달간 많이 빠진 거 기준으로 보니까 만촌동에 만촌 화성 파크 드림 3차 33평이 14억 하던 게 지금 8억 4,900. 그래서 5억 5천 빠져서 39% 빠졌습니다. 아, 여전히 많이 하락을 했군요. 네. 그래서 와,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지, 지난번에 저희가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네. 버머 W라든지 만촌 자이르네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거는 기회였어요. 기회였다. 네. 그러면 이제 만촌 화성 파크 드림 3차부터 해서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또 바로 보시죠. 네. 일단 뭐 담티역 역세권에 위치한 좀 네. 기존 있는 구축 기축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410세대고, 네. 네, 이거를 조금 더잘 보기 위해서는, 자, 호갱노노로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호갱노노로 가보겠습니다. 호갱노노로 가고, 자, 호갱노노로 봐서, 지금 현재 얘가 지금 가격은, 호갱노노 시세는 8억 4,900. 그다음에 전세가는 3억 7,500입니다. 와, 전세가가 44%. 네, 너무 좀안 받쳐주긴 해요. 네. 44.2%고, 원래 평균 이 아파트는 55.5%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고평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득 대비,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수성구를 보시면, 자, 일단 투자 분석에서, 시도별에서 대구를 일단 먼저 보고, 그다음 수성구를 보고, 다시 대구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곧그 A급지와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분류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급지인 수성구를 보시면, 지금 대구죠. 대구의 전체를 보시면 평균이 6.4. 네. 그다음에 제일 높았을 때는 한 8.6. 지금은 6.3.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거의 괜찮아졌어요. 평균가에 왔네요. 네. 근데 여기서 개별 단지별로 보면 요거보다 저평가됐던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A급지인 수성구가 평균이다? 수성구는 아니고요. 아, 이거는 대구, 대구. 전체 네.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수성구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대구 전체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 물량만 해소되는 시점에 투자로는 매력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이게 보시면, 자,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이거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지표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이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과 집값, 내 소득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한다 가정했을 때 주택을 매입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거든요. 좀 현실적이다, 그죠?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KB 국민은행에서 이거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든 거지. 그걸 다시 리치고해서 알려주는 거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거고, 저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았을 때는 정말 투자 타이밍이었고요. 구매력 지수가 낮았을 때는 정말 매도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데 매력은 있어졌다. 이 고금리 시대에도. 예, 네, 이제 보통이 왔죠. 네. 근데 전세가가 지금은 조금 안 받쳐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대구 시장은 두 중에 하나인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서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매력 있어진다, 라는 거는 이제 좀 사실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좀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히려 현지인보다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 기회에 현지인분들이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자, 23년 입주 물량 많죠? 24년 많아. 네. 근데 25, 26년부터는 정말 급감을 합니다. 진짜 급격히 줄어드네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 지점 있죠. 네. 16년 지점. 네. 요때를 딱 보시면 정말 떨어졌어요. 근데 17년 이것보다는 줄어들죠. 네. 입주 물량은 많지만. 근데 요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바닥을 다지다가 18년 되니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이래 봐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만약에 24년인데 내가 투자를 했어. 전세를 맞춰. 그러면 최소 한 바퀴 도면 얼마에, 몇 년도입니까? 25년, 26년이죠. 6년. 2년 전세니까. 아, 네. 올해 맞췄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은 올해부터 볼 겁니다. 분명히.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25, 26년에 볼 거고,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올해부터 볼 것이다. 왜? 전세를 맞춰놓으면 26년에 만기가 돌아오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부터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를 봅시다. 수성구 자체는 여전히 조금 고평가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가장 대구에서 관심 있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개별 단지별로 봤을 때또 어떻느냐 이걸 아, 봐야 그게 되겠죠. 궁금해요. 맞죠. 15년치를 이래 보니까 대구는 수성구가 너무 강세야. 아, 그렇네요. 정말 큰 고평가였다가 지금 얼추 왔어. 근데 이거는 정말 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개별 단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개별 단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촌 첫 번째 봤던 게 화성파크 드림 3차, 3차였잖아요. 네. 이게 14억 했습니다. 최고가가. 그러면 저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이걸 역산출해서 53% 정도 고평가됐었기 때문에 적정은 9억 1000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냐? 8억 8억 4,900. 4,900입니다. 그래서 만촌 화성파크 드림 하면 2급지라면 섭섭할 입지거든요. 네, 한 그렇죠. 1.2, 1.5?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은 네. 신축급에 그래도 좀 속하고, 그래도 학군. 뭐 학군지 역도 역과 가깝잖아요.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적정가보다도 한7%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가 기준을 했을 때도 6,500 정도는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힐스테이트 버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대표잔디 지표.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단지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내집 마련인데 정말 대장급이다. 나는 돈은 상관없고 요 정도는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 보는 거죠. 대구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네. 특히 수성구에 몰려 있죠. 돈은 상관없다. 네, 그래서 고평가 구간은 17억이고 네. 적정은 11억 1000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대장이기 때문에 적정보다 조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한 12억이 적정이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14억 9천이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3억 7천 대비 고평가가 되었다. 이래 볼수 있죠. 참고로 힐스테이트 범어 한번 동향 한번 네. 보시죠. 아니, 다른 데는 그래도 마이너스 구간을 치고 있는데, 확실히 대구의 진짜 찐 대장은 여전히 맞습니다. 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쫙 바닥 찍고 그다음 다시.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 바닥 금액이 얼마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이게 12억. 12억이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정 적정이라고 수준. 하던 그. 여기서 보면 한 12억 정도 네. 되죠. 그럼 요걸 알았다면 네. 12억에 그냥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실 분도 많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북크TV 말고 네. 또 캠퍼스 TV에서는 알려드렸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11억에서 12억 요 언저리가 적정가다. 아. 근데 그 동네의 가장 대장을 내가 싸게는 뭐 아니더라도 적정가 정도 산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사셨을까요? 이게 정말 귀신같이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네. 요 정도 시점이면 싸다고 느끼는 딱그 범위더라고요. 괜찮다 정도, 그죠? 저희가 이제 CD님이랑 대구만 본게 아니라 부산도 봤고 잠실, 서울도 보고 뭐 네. 파주도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동탄도 그렇죠. 봤고. 근데 거의 요 정도 시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A급지는, 그러니까 A급지는 요 정도 적정가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B급지는 적정가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 네. C급지는 조금 더 빠지는 금액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워렌 버핏처럼 시장 사이클보다도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치에 좀 집중해보자. 이래서 제가 이 지표를 만든 건데, 정말 기가 네, 막힙니다. 기가 네. 막히네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일단,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는 한6,500 정도는 적정가 대비는 좀 저평가다. 그 다음에 대장단지랑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대장단지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억 청존도 오히려 싸다.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는 얼마큼 쌀까? 이래 보면 최고점 대비는 한 5억 정도 써요. 최고가 대비는. 예.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했을 때는 116%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집값. 소득 대비.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집값. 아, 전세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대구 내에서 대장과 비교하는 방법. 그건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네. 일반적이죠. 그 다음 대구는 또 대구의 대장, 부산의 대장, 서울의 대장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소득 대비 집가, 그 다음에 임대료 대비 매매가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지금 대구는 전세 시장이 너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임대료 대비 매매가는 오히려 20% 정도 고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55% 나오는데 지금 44%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유는 전세가가 너무 싸서 전부 고평가가 나올 뿐이에요. 그렇네요. 네,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가가 작은 거죠. 그러면 내가 시장을 모르면서 이거를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세가가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만촌 화성 파크드림 좀 괜찮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쌍벽인데 와 저는 이거 시장 조사하면서 네. 저희 임장 많이 다녔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다녔던 네. 곳이거든요. 와 이거 가서 사고 싶더라고요. 돈 없나 명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만촌 삼정 그린코어가 자 에듀파크 이게 이제 최고가는 14억 1000을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8억 7천에 거래됐고 최고가 대비는 5억 4천 38%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시면 딱 보면 입지를 보면 대구분 타지분들은 네. 이러는데 대구분이라면 다 알죠. 네, 다 알 네. 수밖에 없는 입지죠. 뭐 사실 범사 만삼 중에 범어 사동을 못 가면 만촌 삼동이라도 가야 된다. 네. 뭐 거의 뭐 동급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만촌 삼동의 학구열, 교육 환경 이런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1.5라 해도 섭섭한 네. 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예, 1.2라고 해야 돼. 왜냐면 여기 가격이 범사에서 그 다음 아파트 있죠. 힐스테이트 범어 말고 그 다음 아파트랑 가격을 비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1.5라 해도 섭섭하거든요. 여기서 삼정 그린코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1군 브랜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입지 가치가 뛰어나다. 네. 대구 시민들이 좋아하는 입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오르다가 다시 조금 빠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지금 이게 얼마냐? 자, 저 미리 다 조사를 했습니다. 14억 1000 가던 게 지금 8억 7천 정도. 그래서 6% 정도 저평가고 5천만 원 정도 적정가 대비는 저평가입니다. 아, 적정 가격이 9억 2천이에요. 네. 근데 8억 7천이다 현재. 와 매력 있다. 네. 그리고 이 9억 2천 적정가가 정말 잘 뽑은 게 만촌 자이르네를 보시면 네. 딱 그 정도 선이 그 정도 선이 맞죠. 네. 그리고 그 정도에서 완판이 나버렸잖아요. 결국 맞아요. 조금만 그 탄력을 넣어주니까 50년 만기 대출 특례 보금자리를 네. 딱 넣어주니까 그 입주 폭탄인데도 불구하고. 거세 반등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줄이니까 다시 조금 까졌는데 이제 좀 있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 할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좀 풀리니까 확실히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금방 해소가 된다. 네. 먼저 가버리는 거죠. 되더라. 네. 그래서 또 이 힐스테이트 버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대비 얘가 지금 이제 과거의 힐스테이트 범어 대비 만촌 삼정 그린코어가 83%까지 갔던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58%단 말이에요. 범어 대비 거의 반값이야. 네. 힐스테이트 범어 대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힐스테이트 범어가 떨어지거나 만촌 삼정 그린코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근데 힐스테이트 범어는 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왜? 힐스테이트 범어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알아. 네. 자산이랑. 네. 그러면 얘가 버텨주고 견인을 해주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조금만 바람을 불어주고 엔진을 탁 넣어주면, 에너지를 넣어주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최고가 대비도 아니고 힐스테이트 범어의 현재 14억 9천 대비 2억 청 정도는 이 비율을 따졌을 때 좀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최고가 대비는 한 5억 정도 싸다. 근데 단점이 전세가가 너무 안 맞춰집니다. 제일 문제네요.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이 5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아. 네. 왜 내가 5억 투자해서 5억
수익 기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억 내고 여기서 5억을 넣으면 13억대 나오잖아요. 네. 14억대 13억대 나오잖아요. 그럼 12억까지 비가 세기 때문에 딱 좋네요. 네. 버머W나 힐스테이트 버머보다는 투자성은 이게 더 좋아요. 네네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소득이 좀 된다 하면 대출을 껴버리면 투자 금액을 2억대 3억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다 실전 투자를 하면서 다 다녔던 곳이고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투자도 여러 건 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잘 아는 곳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때 매력은 살짝 떨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머 쌍용예가 44평입니다. 자 버머 쌍용예가 44평이 자 이제 14억 6천 하다가 9억 9천 9백 그래서 31% 4억 6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땡기더라고요. 네. 이것만 결론적으로 보면 네. 네. 자 가겠습니다. 확실히 대구에서는 뭐 범상 안삼이 네. 확실히 단단합니다. 네. 수요자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향후에 뭐 전세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면 확실히 좀 더 좋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범어 상용 예가를 가시면 여기도 사실 입지 되게 좋아요. 범어동이고 네. 범어사가 아닐 뿐이지 네. 범어동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성구민공장 예, 뭐 3호선 네, 역세권도 있고 네. 네.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재건축 그죠? 네. 범어 아이파크 기대되는 단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와. 아래 쪽으로 해서 그죠? 그다음에 궁전 멘션. 네, 이런 거 말 안 해주고 싶은데 네. 뭐 다 알겠죠. 네. 네, 그만큼 기대되는 이 그렇죠. 견인 역할도 있고. 그 견인이 아마 W가 또 해줄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그 4호선 역할을 하는 S코선. X코선 네. 맞습니다. 이런 호재들도 드글드글합니다. 입지도 좋고 호재도 있고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시장이 안 좋아야 싸게 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44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4평이 지금 이제 9억 9,900, 전세는 4억 9,500. 전세가율이 65.2%가 평균인데, 평균 대비는 이제 49.5%로 지금은 좀 전세가가 안 받쳐주는 단계입니다. 네. 자, 요것도 보시면, 이제 보면, 5,000, 최고가는 5,000 차이죠. 네. 근데 현재 가격은 1억이 넘게 차이나. 그래서 투자성은 얼핏 봐도 요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저평가 지수도 조금 요거는, 약간 적정가보다는 살짝 오버됐다.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 가격 대비도 얘는 2억 3반면 여기는 한 1억 8천. 그 다음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같은 5억대가 필요한데 얘는 5억이 3반면 얘는 4억 6천이 싸니까. 기대 수익률도 조금 낮다. 네. 실거주로 보면 뭐 나쁜 거는 아닌데 네. 우리가 이렇게 다 까놓고 봐버리니까. 그렇죠. 네. 마치 답지를 보고 네. 찍는 느낌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낫다. 이 두 그렇죠. 개가. 네. 범어 SK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SK뷰는 또 워낙 또 좋은 입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확실히 입지가 조금 우리가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게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건 맞네요. 네. 힐스테이트 범어 바로 옆에 있고. 네. 맞죠? 그렇죠. 네, 16년 차긴 하지만 사실 입지만큼은 완전 최상급 입지니까. 네. 네. 입지는 뭐 여기가 최고죠. 네. 네. 그래서 최고가 14억 5천 하다가 지금은 10억 2천, 전세는 4억 7천. 그래서 전세가율이 평균 64.5%인데 지금은 46.1%입니다. 전세가 너무 싸다. 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똑같은 5억대가 들어가는데 최고가 대비는 이제 좀 더 갔죠. 왜? 범사기 때문에. 네. 덜 하락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한 78% 정도 최고가까지 오른다 했을 네. 때 이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상급지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락률이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아까 보니까 만촌 삼동에 뭐 에드파크, 삼정 그린코 같은 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상급지인데 와, 여기는 가격이 확실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오니까 수익률이 조금 높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급 단지 중에 많이 하락해서 좀 봐야 될 거는 요 두 개가 가장 좋더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가장 좋은 거를 뽑아보니 네. 그 다음은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원픽 들어갑니다. 네. 아,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 보면 거의 컨설팅 수준, 아. 컨설팅 수준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가면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내가 투자나 혹시 실거주하는 여유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이렇게 각각 뭔가 좀 추천해 줄 만한 물건이 구분이 되면 확실히 보시는 분,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좀 마음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막대부터 일단 가볼까요? 네. 센트럴파크 대현. 센트럴파크 대현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1106세대고요. 네. 자, 일단 위치를 보시다시피 1호선에 좀 거리는 걸어가야 되지만 네. 뭐 어쨌든 역 걸어갈 수도 있고 네. 대단지입니다. 1106세대의 9년차 네. 아파트. 네. 그다음에 33평이고요. 북구 대현동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대구 실거주자가 이 금액대로 충분히 좋아할 만한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최고가는 5억 7,500 갔던 게 지금은 3억 7천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지수로 봤을 때는 14% 정도 저평가. 그래서 5천 정도 쌉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다 안 받쳐주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갭이 1억 4천. 이거 근데 최고로 갭을 최근에 잘 맞춘 사람은 8천만 원대도 와. 갭을 맞췄어요. 8천만 원대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시국에도.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사실 A급지는 아니다 보니까 매물은 3억 7천, 4억에 있던데 이거를 좀 더 깎은 거예요. 깎거나 혹은 또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를 좀 좋게 해서 네. 전세가를 조금 더 받으면 네. 뭐 그렇게 좀 차이 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매물 기준으로 1억 4천 갭. 네. 왜냐면 3억 7천이 지금 현재 매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2억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 최고가까지 오른다면. 그래서 순서는 조금 늦게 오겠죠. 대작들보다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대되는 거. 이 두 개가 쌍으로 제일 요거도 있네. 이게 너무 좋았어. 이건 좀 이따 봅시다. 그럼 유라 리버파크. 이것도 3억대입니다. 네. 자, 이 두 개 3억대. 이거 4억대. 이거 5억대. 6억, 이거는 6억 거의. 5억에서 6억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라 리버파크.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살펴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파일에 82,000개 예, 8만 개가 넘는 단지를 보고 필터링 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거 거의 오타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대신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동구 유라동에 있는 유라 리버파크. 네, 딱 봐도 이 하천 이게 어마어마하다 맞죠? 금호광인 것 같은데 네. 강뷰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역도 뭐 그래 안 멀고. 네. 네. 초등학교도 뭐 그렇죠. 한 블럭이긴 하지만 네. 딱 봐도 주거 타운에 이 정도면 뭐 그렇죠. 괜찮아 보여요. 1호선 신기역도 도보로 충분히 가면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억 3천에 전세가 2억 4천. 네. 전세가율이 72%입니다. 뭐 상당히 높죠. 사실 네. 뭐 이 지역은 다들 뭐 촘촘하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금액 자체가 네. 조금 흔히 말하면 만만한 네. 지역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고르는 게 전세가도 좀 높다 이렇게 네.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는 완전 투자하기 좋은 분양권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페라 트루엘 네. 시민의 숲. 야, 오페라. 네. 오페라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계속 이야기 나오던 네. 그 아파트입니다. 네, 북구 고성동에 있는 오페라 트루엘 시민숲. 네, 20년 4월 5년차 아파트인데 사실상 뭐 만 3년 정도? 네. 네, 3년 조금 뭐 전후 이래 됐죠. 그렇죠. 682세대 34평이고요. 최고가는 6억 5천. 그러면 유라 리버파크 대비 4억대니까 맞죠? 네. 네. 일단 다시 봅시다. 현재 매매가가 높아요. 네. 6억 5천 갔었고, 지금 4억 8,500입니다. 전세 2억 7,500. 전세가율이 조금 낮습니다. 네. 56.7%. 네. 그래서 요거는 고평가 지수를 봤을 때는 딱 적정. 딱 적정이고,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 대비는 한 2,000 정도 싸다. 2,700 정도. 네. 6% 정도 싸다. 그 다음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보면 2억대가 투자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1억 6,500 정도 전고점까지 회복한다면 기대 수익 할 수 있지만 약간 아쉽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이거 보세요. 차라리 요거 하겠다. 맞죠? 그렇네요. 네. 황금동에 캐슬 골드파크 4단지를 보면 네. 최고가가 8억 4천 갔는데 얘는 최고가가 6억 5천 같고요. 근데 얘는 4억 8천, 얘는 5억 3천, 5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네요. 최고가는 2억 차이 났는데 네. 지금 현재 가격은 5천 차이 나고요. 오히려 전세가는 얘가 3억 5천이라서 전세가율이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금도 더 적게 들어가. 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격도 싸. 그래서 통틀어서 보니까 얘가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황금동의 캐슬 골드파크. 갑시다. 요거는 진짜 결코 빠지는 입지가 아니에요. 너무 네. 좋은 입지고 대단지에다가 네. 사실
대구 사람들은 역세권보다는 학군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A급지에서 바로 턱 밑에 있는 완전 초 A급지에서 턱 밑에 있는 곳이라서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256세대 네. 19년 차 연식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이런 거는 사람들 고민이 많은데 연식이 오래돼서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올라갑니다. 네. 예. 골드파크가 이제 1, 2, 3, 4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합치면 한 4000세대 되거든요. 네네. 네. 뭐 학교 가깝고 또 학군지 뭐 그렇게 또 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 수 있고 네. 가까이 인접해 있고 자연환경 네. 너무 좋고, 좋고. 네. 이 접대 그 시디님이 요게 수성구의 허파? 허파랬죠. 네. 네. 아, 사실 평지에 이렇게 도심지에 이렇게 큰 공원이나 좀 나지막한 산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네. 있으면 진짜 거기가 제일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어 사동에 있다 보니까 네. 와 여기는 우리가 그 임장도 가봤지만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네. 예, 뒤로 오면 올수록 그래서 여기는 수성구의 허파, 대구의 허파 뭐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좀 좋아해요. 맞아요. 공기 좋은 거. 네. 네. 저는 미세먼지 막 많고 이런 데를 가면 아, 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저는 투자성 이거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단 이런 거는 있어요. 조금은 후순위로 오릅니다. 신축보다는. 네. 예, 구축이기 때문에 왜 대구가 신축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구축은 한동안은 신축에 치여서 후순위로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축 중에서 오른다면 얘가 먼저 올라요. 네. 구축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금 시점에 왜 2년을 그러니까 투자의 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 팔 때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수들은 어떻게 보냐면 살 때를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팔 때를 계산하면 26년에 팔다 혹은 두 바퀴 그러니까 4년까지 가니까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그러면 26년, 28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구가 지금 인허가를 막아놨죠. 물량이 완전 씨가 마를 때입니다. 그러면 구축도 충분히 물어익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기대단 되는 단지입니다. 네. 월배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신축이네요. 네. 네. 신축에다가 이거는 뭐 대구의 수성구 다음 학군지죠. 네.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월배 월성 그 인근에 있는 단지네요. 네. 네. 그래서 월성 월배하면 또 수성구 대체 학군 대체 학군지로 네. 대체라기보다는 좀 넘버 투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 네. 그리고 실거주로 너무나 아유 단단합니다. 네. 단단하고 네. 좋아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억 8,150 전세 3억 2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요거는 한번 바로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는 좋아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물량이 진짜 많긴 많네요. 그렇죠. 예, 단지수가 근데 또 1,500세대니까 자 30평대 32평 ABC 타입 다 가고 동일 매물 한번 묶어주시고요. 네. 아 동일 매물 아 동일 매물 묶으니까 작네. 반타장 나죠. 예, 제가 이게 네,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어. 맞아. 예. 왜 이렇게 많아? 예.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예. 좀 놀랬거든요. 예. 그 즉석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5억 5천 있고 5억 6천 있고요. 5억 8천. 여기는 학군지라서 저층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중층 5억 9천 있습니다. 아, 좋다. 이사 협의되고. 그 다음에 전세 3억, 3억 1천. 전세는 좀 작아. 네. 3억 4천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5억 8천, 5억 9천 있고 전세 3억 2천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억 4천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아까 그 지역에 있는 월성 월배 쪽에는 신축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조금 선호되는데 그래도 학군지다 보니까 그 학군지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도보권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신축단지 이런 게 좀 강점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대구에 언제 이제 투자하기 좋은지 그 다음에 실거주로서 A급 입지 좋은 거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거주의 A급 입지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이게 가서 조금 많이 저평가돼 있다. A급인데도. 네. 그 다음에 3억대, 4억대, 5억대 중에 좋은 것들 다 원픽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묶어가지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 좋은 거 또 뽑아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사실 2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자,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전세를 못 맞추면 리스크지 않습니까? 리스크죠. 와. 지금 전세 잘 안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대구가 제가 뭐랬죠? 26년을 눈여겨봐야 된댔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에 들어가서 대구의 입주 물량. 자, 대구의 입주 물량 보면 자, 26년 물량 없습니다. 이제 26년부터 네. 25년도 조금 부족해. 대구라는 그래도 대도시는 요 정도 입주 물량은 좀 부족합니다. 네. 근데 보수적으로 요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때 건너뛴 데도 26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는 올해부터 볼 것이다. 그다음에 전세가가 높아지면 25, 26년에 볼 것이다. 근데 보수적으로 25년을 건너뛰고 26년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예. 네. 그때만 대부분은 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뭘 보냐? 신축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신축은 지금의 뭐다? 분양권. 분양권이다. 그러면 지금 26년 입주하는 분양권. 잘 살펴보면 리스크 굉장히 낮출 수 있겠죠? 낮출 수 있죠. 근데 투자 금액을 분양권 중에 대구 26년 입주하는 분양권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 네. 계약금 5%제 하는 게 딱 두 개 단지 있어요. 딱 두 개 단지 있는데 이거는 잘만 하면 투자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도 됩니다. 1천만 원대라도 됩니다. 이건 뭐 갭 투자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네, 이게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알려드리기는 힘들고 2부 멤버십 공개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1,700만 원대 가능하죠. 그리고 26년까지 그냥 안 팔아도 돼. 편안하게 기다리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를 내가 무표에만 팔아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0%가 나옵니다. 아, 100%를 나요? 네, 100%가 나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700 투자해서 내가 2,000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네. 뭔가 반등이 오는 그 동시에 수익률이 적적적 찍힐 것 같아요. 네, 반등 안 와도 수익률이 찍히고 그렇죠. 네, 반등 오면 수익률이 더 높게 찍힙니다. 네. 네. 반등, 참 이게 일반 그 오픈 영상으로 못 알려드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네요.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또 바로 뵙겠습니다. 네.